요번 피드백은 티나님입니다. 사블로 보내주셨어요. 일단 노트를 잘못 치신대요. 노트가 막 떨어지면은 어떻게 쳐야 될지 감도 잘안 오고 잘안 보여요. 그리고 손이 작은 탓인지 원핸드도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노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치는 요령이 있는지 알고 싶고 원핸드도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팅선 이노센트 아주르 소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싱크가 플러스 8이야? 빨리 돌리죠? 그래도 올인하네? 여기 팁이 있어요. 이거 직각 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요. 팔을 좀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이 정도? 팔꿈치를 한이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노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럼 좀 편해. 빨리 돌리죠? 이렇게 노브가 통째로 빠지면은 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노센트 아주르죠. 이 노래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18렙인데, 18렙 거의 17급 정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여긴 또 플러스 7이네. 판정선을 플러스 8로 올렸어. 근데 노래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00으로 맞춰놓고 하세요. 잠깐만, 이거 원핸드 부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손이. 네, 이렇게 치시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치는 게 맞아요. 아,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요거는 한 손으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손이 아무리 작아도 성인이면은 13동치나 24동치 칠때 이게 한 손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새끼랑 엄지로. 여기는 판정선을 0으로 하시고 하셨네요. 그리고 판정 그 싱크는 플러스 6. 이렇게 노래마다 바꾸시면 안 돼요. 아이고, 여기 다시 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입은, 그러니까 손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4번의 새끼손가락으로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약지로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한 손으로 했어야 됐죠? 이거는 그냥 그거. 체보에. 그러니까 여기는 딱 봤을 때 체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보를 덜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 여기도 체보가 아직 안 익숙하셔가지고, 여긴 끊어쳐야 되죠. 뭐, 여기 잘하시는데? 일단 이분 소실을 못깬 이유, 좀 체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외워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전혀 이제 외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분이 13동치랑 24동치에 아직 안 익숙해요. 물론 이걸 칠수 있는 손 크기는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익숙하다 보니까 막 버튼이랑 버튼 사이 누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일단 노트를 잘못 친다고 하셨어요. 일단 노트를 잘못 치는 이유는 사볼을 8개월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볼이 만약에 입문을 처음 하셨고 8개월째 하고 계신다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막 한달 했는데 막 풍년 쳤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옛날부터 리듬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노트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쳐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잘안 보여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래요. 리듬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듬게임에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리듬게임에 미쳐야 된다. 리듬게임 하는 양을 엄청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 싸볼만 뭐 두세 시간씩 하다가 그 리듬게임 하는 양을 늘려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또 싸불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막차 끊기기 전 바로 전에 집 들어가가지고 한 D맥을 또 새벽에 달려. 그러면은 실력이 안늘 수가 없겠죠. 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좀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만 해도 실력이 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느느냐? 순회를 돌아야지. 17을 도세요. 17을. 그러니까 남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듬게임이 남초다 보니까, 리듬게임판이 남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다 대부분 남자들일 건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막 19렙 하고 있고 20렙 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막 그런 친구들 막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막 높은 난이도 억지로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난이도를 때를 해야 돼요. 지금 이분은 17렙을 딱 해야 맞는 것 같거든. 17렙 순회를 쭉 도세요. 한 절반만 해도 돼. 어떻게든 17렙을 도세요.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 판정선이랑 싱크가 매번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도 그냥 딱 00으로 놓으시고 다시 그냥 거기에 적응하세요. 기계에 맞추세요. 그리고 구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마다 판정선 그 판정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 하나 정해놓고 하시고, 발키리 기체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구기체에서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잘 노트를 잘 치는 요령, 원핸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17렙 순회를 돌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냥 17렙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남이 어려운 곡 한다고 그거 따라서 나도 어려운 곡 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저주만 걸리고 안 돼요. 나중에 내가 그 정도 실력이, 그 정도를 칠 실력이 된다고 해도 못 쳐요. 안 돼. 이렇게 티나님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